오늘은 회사 쉬는 날. 오늘은 누워서 TV도 보고 편하게 쉬어야겠다. 어라라라? 어? 여기에 왜 소파가 없지? 어이 뭐야? 식탁 옆에 있는 의자는 다 어디 갔어? 어이 여보! 여보? 어디 갔어? 또 엉덩하나? 여보! 야, 아, 여보! 어깨 삼두 상체 쪽으로 자극이 확 오는 게 진짜 맛있잖아. 여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TV 앞에 있는 소파랑 의자 다 어디 갔어? 여보, 의자는 근손실의 원인이라서 다 갖다 버렸어요. 당신도 3대 500 정도 치게 되면 의자 다시 놔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밥을 서서 먹게? 무슨 소리야. 투명 의자 자세로 앉아서 먹어서 근손실을 방지해야지. 아니, 그래도 어떻게 집에 의자 하나가 없어. 나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편히 앉아서 TV도 보고 싶고 쉬고 싶은데. 아이, 집마저도 앉아도 쉬지도 못하고. 나 눈물 날 것 같아, 여보. 눈물! 눈물은 절대 안 돼! 아니 왜? 나 눈물 날 것 같다니까. 눈물을 흘리면 근손실 발생한다고! 미안. 여보, 그런데 내일 일요일이잖아. 우리 무슨 날인지 알지, 여보? 응? 내일 일요일? 그때면 하체 운동하는 날이지. 바보,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하체하는 날 나 깔 거야. 여보! 여보! 난 눈물 날 것 같아. 여보, 울면 안 돼. 근손실 발생한다고. 어? 아, 진짜 난 몰라. 울 거야. 정말 우리 아내는 웅동밖에 모른다니까. 우리 결혼 기념일도 생각 못 하고. 아, 우리 아들은 주말인데 방에서 한 번도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야? 아들! 주말인데 아빠랑 놀자! 무슨 소리야? 포켓맨 1, 2, 3! 원슬 원하렘 고! 리아야, 또 운동하니? 아빠, 오늘 저 상치하는 날이에요. 방해하지 마세요. 댕겨! 아, 오늘 운동 좋았다. 나 덕분에 상체가 떡하고 어깨가 벌어졌어. 야, 펌핑 좀 잘 됐는걸. 아, 고마워 탱댕아. 그만 집에 가봐. 아, 고맙다. 나도 기구 잘 썼다. 아, 리아야, 쉬는 날인데 어? 아빠랑 운동만 하지 말고 나가서 공원도 걷고 좀 뛰기도 하고 산책 좀 하자. 절대 안 돼요. 그거 유산소잖아. 그게 왜? 유산소 운동하면 근손실 나요. 그거에서 근손실 날 바에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맛있는 3대 운동 해야죠. 그렇구나. 리아 대단한데? 이번에 이거 몇 킬로야? 이거 40킬로네? 40킬로 들릴 수 있게 된 거야? 야, 운동 열심히 하네. 응? 리아야, 왜? 손 넘지 말라니까. 왜? 아무리 아빠라도. 진짜. 왜 그러는데, 리아야? 아빠라, 말하기가 쉽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지? 아빠가 네가 40kg밖에 못 든다고 무시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40kg 들어서 대단하다고. 40kg? 아빠, 이 옆에 달린 것만 40kg고 이 복무게는 조상님이 들어줍니까? 에? 이 복만 해도 20kg예요.
저 총 60kg를 들고 있는데 아빠가 40kg를 들고 얘기하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요.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슬퍼. 하지만 큰 손실을 하면 안 되니까 눈물 참자 리아야. 이런 걸로 눈물 흘리면 안 돼. 오늘 근육 다 날아가잖아. 미안하다 리아야. 조심해 주세요. 그럼 운동 열심히 해 우리 아들. 아이고야 어깨가 너무 넓다. 좀 치워줄래? 좀 나가야 되거든. 아빠. 어깨가 언제 운동하실 거예요? 아빠는 일이 바쁘잖니. 여보. 엄마, 안녕하세요. 여기서 턱걸이를 하고 계시네. 엄마 저도 따라갈게요. 여보 이거 2층이야 2층까지 어떻게 턱걸이를 해. 아니 난간에 자꾸 턱걸이를 하네. 우리 가족 정말 무섭다니까. 우리 가족들 아침부터 정신없이 운동하는 거 보다가 옷 입는 것도 깜빡했네. 잠옷을 좀 갈아입어볼까? 아니 그런데 옷장에 왜 이 브랜드밖에 없는 거야? 그냥 이거 편한 옷이니까 이거 입어야겠다. 이게 도대체 뭔데? 옷장에 이 브랜드밖에 없어. 이거라도 입어야지 뭐 어째. 그나저나 우리 귀여운 딸은 뭐하고 있으려나? 주말인데 어떻게 거실 한번 안 나와봐. 지금쯤 깜찍하게 우리 딸 인형놀이 하고 있겠지? 중량 푸시 10세트, 덤벨 프레스 10세트, 사이드 레터럴 레이저 30세트로 어깨까지 마무리해야겠다. 오늘도 열심히 근손실 방지해볼까? 우리 딸 운동하고 있었구나. 그 옷은 우리 딸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설마 승모근이 커진 거야? 아니 아빠 옷을 봐. 아빠 옷을 보라고. 아니 저 옷은 이 옷이 뭐야? 뭐? 당신 그 옷이 어떤 옷인 줄 알고 그걸 입었어? 그 옷은 저도 못 입는 옷이라고요, 맨.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 옷을 입으려고 노력 중이었는데 아빠가 나의 꿈을 짓밟았어. 아빠,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알긴 아시는 거예요? 그 옷은 아직 엄마밖에 입지 못한다고요. 이게 도대체 뭔데? 바보, 그 옷은 3대 500을 칠 수 있으면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요. 당신 그리고 언제까지 운동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 죽기 전에는 3대 500도 치고 언더아머 옷을 당당하게 입을 수 있어야지. 아빠같이 저렇게 빼빼마른 몸은 싫어. 알겠어? 미안하구나. 사회에서 무시당해요. 저와 함께 3대 500 치고 언더아머를 착용해보아요. 그래요 아빠, 한번 해봐요. 이 옷이 도대체 뭔데 3대 500을 치래. 아니야 나는 됐어. 운동 안 할래. 우리 가족들 운동하는 것만 봐도 난 배불러. 뭐? 여보 배부르면 안 돼. 살쪄. 그렇습니다. 보이다시피 우리 가족들은 운동에 진심인 가족들이죠. 하지만 우리 집에 그것이 없다면 저희 집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없어! 없다고!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비상이야 얘들아! 없어! 이층에도 없어! 이층에도 없어! 없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닭가슴살이 없어. 프로틴도. 프로틴 빨리 먹어야 하는데. 애들아
아이 뭐 어때? 내일 그 주문해가지고 시켜서 먹으면 되지. 나중에 먹으면 되잖아.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운동산 어? 운동하고 나서 30분 안에 먹지 않으면 지금까지 운동한 게 다 날아가는 끔찍한 큰 손실이 온다고. 어, 나 벌써 빈혈. 나 큰 손실 오는 것 같아. 아 어떡해요. 나 이런 데가 언더아머는 그냥 빈혈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아. 걱정 마렴. 여보 여보 여보가 빨리 뛰어가서 마트에서 단백질이랑 닭가슴살 좀 사와줘. 그래 그게 좋겠다. 아니 너네들이 뛰어 다녀오면 되잖아. 왜 나 시켜. 무슨 소리야. 뛰는 운동 유산소 운동은 내 근육을 빠지게 하는 끔찍한 운동이라고. 그래서 우리 세 명 다 마트에 다녀올 수 없는 거야. 여보 우리의 목숨이 달린 일이야. 꼭 부탁해. 뛰어. 그래. 빨리 빨리. 알았어, 내가 빨리 프로틴하고 닭가슴살 사오면 되는 거지? 어. 내가 빨리 다녀올게. 30분 안에 다녀오면 되는 거지? 빨리 가. 우리 가족들 제발 운동을 멈춰줘.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